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오픈바스라는 취약점 분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치 과정과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제 강의를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쪽 보안 프로젝트 요 사이트 있죠? 예,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다양한 또 이렇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가 오픈바스를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바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웹패킹 도구이기도 한 도구라기보다는 조금 내부 모이웨킹 쪽, 예, 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취약한 버전들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각종 취약한 그 정보들하고 매칭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 쪽에서 살수그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넷서스나 아니면은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닉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오픈바스라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넷서스하고 좀 비슷해요. 넷서스하고 룰도 비슷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하지만은 넷서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완전 유료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료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픈바스는 그나마 이제 오픈으로, 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룰과 그런 도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T 우리가 하기 전에 APT get update를 통해 가지고 칼리눅스의 이제 업데이트 목록들을 조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설치를 하든 예, 이런 것들 업데이트 목록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T get install 이제 설치 과정을 볼 겁니다. 그래서 openbus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오픈바스가 칼리뉴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오픈바스가 이제 좀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치더라도 오픈바스에 관련된 것들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빠진 이유들은 뭐 라이센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좋은 도구들이 있다니까 대체가 됐거나 예, 그런 문제인데 제가 뭐 히스토리 예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오픈바스를 설치하면은 관련된 명령어들은 이쪽으로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되죠. 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예,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분의 시간을 나눠서 이제 칼리 리눅스 활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서 칼리 리눅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매뉴얼적인 해킹, 이게 모이해킹이라는 매뉴얼적인 해킹만을 한다면은 그 모이해킹이라는 파트도 뭐그 안에 보면 이제 반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료 강의 들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 반복률 중에서 이제 매뉴얼적인 해킹,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수동 해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당시에는 이제 웹패킹만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버프 스위터나 어떤 프록시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많이 진단을 해요. 근데 이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매뉴얼 해킹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전수 진단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동적 분석을 통한 어떤 진단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이제 도구들을 여러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칼리 리눅스의 이제 사용법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데
제가 가르친 경험으로 봤을 때 한 5일 정도? 5일 정도만 이렇게 좀 많이 테스트를 하고 실습을 하시면은 거의 뭐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기준 같은 경우에도 메타스플로이트까지 해가지고 5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찾는 방법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취약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거기다 적용하는 것까지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만은 5일 정도면 이제 쓰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전번에 동영상 강의로 들었지만은 칼리눅스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그 리눅스의 기본적인 또 명령어들도 좀 익혀셔야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눅스만을 이제 명령어를 익히다 보면은 이제 보안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를 익히시면서 이렇게 리눅스 명령어를 조금씩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뭐 apt-get 업데이트, 그 다음에 apt-get 인스톨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리눅스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openbus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openbus라고 치고 탭탭을 치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렇게 명령어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오픈바스와 관련된 명령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사용할 때는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할 것은 오픈바스라는 지금 현재 명령어들을 실에 그 설치를 한 것이고요.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설치요. 이게 본격적인 설치라는 것은 이제 룰 세팅도, 룰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웹베이스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픈바스가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바스 셋업을 하시면은 이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쪽 커뮤니티로 들어가 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 있죠.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어떤 기준으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버전별 기준으로 많이 찾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찾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 관련된 것이 이제 웹과 관련된 것들,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패턴은요. 근데 굉장히 일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웹패킹 도구로 좀 뭔가 활용하고 싶다, 도구를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추천하는 것은 오픈소스 중에서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OWS 잡이라는, OWS 잡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웹패킹 이 부분이죠. 그래서 OWS 잡 같은 경우를 저는 조금 추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워드프레스 관련된 취약점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WP 스캔이라는 요것을 사용하고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웹패킹 중에서 SQL 인젝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SQL 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여러 닉토 같은 거나 아니 그 넥서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검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좀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유료 그 무료 동영상으로 많이 지금 시리즈로 내고 있죠. 근데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프리 버전으로 지금 현재 제공을 좀 하고 있죠. 프록시하고 같이 버프 스위터는 웹패킹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프리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 메일이나 기타 있으면은 이렇게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버전 그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뭐 일부 괜찮지만은 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금액들이면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오픈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죠. 테스트라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로 자꾸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도구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들은 오픈적으로도 오픈소스 중에서도 이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골라내면 된다. 모이킹에서. 그리고 실제 저도 지금 모이킹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제 직원들도 모이킹 인력들이 꽤 있는데 그 인원들도 이제 칼리눅스나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는 시간 걸리는 동안에 또 이제 제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생각나는 문구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쵸? 자, 지금 보면은 토탈 사이즈가 거의 이 정도로 많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로고들을 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룰이에요. 네, 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아직도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TFTP에 관련된 거, 백도어 같은 거 체크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텔넷과 관련된 것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VSFTP에 관련 취약점들이나 택트, 그다음에 SSL 관련된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써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MI, 그 TLE라는 것들은 이제 관련된 어떤 취약한 그런 정보들, 예, 그런 취약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고, 예, 데이터베이스죠.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각종 취약점 평가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이제 가져와서 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예,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진행을 하다가 지금 좀 살짝 예, 뭐 일부는 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다 오류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포트들이 현재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4, 8084, 뭐 8085, 8086, 뭐 이런 것들이 대본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그 웹에서 돌아간 것을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하고 관련된 대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9392 포트 같은 경우로 접속을 해라 라고 써 있는 것이 되고요. 또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대문들이 계속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종료가 되면은 이쪽으로 예, 자동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쪽이죠. 예, 이쪽으로 자동이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기억보다는 한번 쓰고 난 뒤에 이제 패스워드를 바꿀 건데 그때까지 혹시나 이게 뭐 창이 닫아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다시 세팅하고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접속이 되면은 요거는 SSL 통신이다 보니까 인증서 문제로 이런 식의 에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어드밴스로 클릭하시고 Add Exception 눌려서 Confirm Security Exception 누르시면은 접속이 이제 가능합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뭐 네서스나 그런 거 접속하거나 그럴 때다 동일합니다. 이게 외부에 이제 공개된 신뢰되는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된 어드민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복사한 것을 로그인을 하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할 것은 뭐냐면은 유저의 패스워드를 좀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패스워드에서 이제 이쪽으로 에디트 유저, 지금 어드민 생긴 거 에디트 유저 누르시고 뉴 패스워드 있죠? 예, 뉴 패스워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시면은 이제 뉴 패스워드 다음에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 패스워드 예, 꼭 예, 하시고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 쪽으로 오면 아직도 우리가 점검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점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CVE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이제 MVT 요런 정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취약한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을 분석을 하면은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스캔이라고 대시보드 쪽으로 타스크 쪽으로 실행하시는 게 되겠네요. 예, 타스크 쪽으로 실행하시면은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콘에 요것들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타스크 위자드, 어드밴스드 타스크 위자드, 뭐 이렇게 모디파이 타스크 위자드 나오죠. 타스크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업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타스크, 어드밴스드 타스크 위자드로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름 같은 경우는 저는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그쪽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요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게 원격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로컬호스트로만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넷서스나 오픈바스는 원격으로 다 모든 취약점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실제 이 취약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 가상 환경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돌려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허락되지 않은 곳에다가 돌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니면 이제 내부 쪽으로 허락된 그런 내부 서비스들, 지금 이제 자사 서비스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스트 앤드, 풀 패스트 앤드, 패스트, 좀 빠르게, 그다음 풀로 모든 정책들을 가지고 돌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9168 저는 메타스포이드 테이블 대상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보통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건 즉시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H 같은 거나 SMB 관련된 프로토콜 관련된 것들도 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속한 다음에 그 접속한 계정을 가지고 이제 더 접근을 해서 돌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프레임 패스트인 것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누른가 동시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뭐 진행하는 것들도 없이 그냥 누른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하기 전에는 IP나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결과거든요. 이제 스테투스 해가지고 요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게 요청한 것들이 테스트를 하겠죠. 어떤 핑이나 이제 관련된 거 포트나 그런 것들로 쭉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이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요 오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고 난 뒤에 일부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취약점들을 골라낼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관련된 것들, 기능들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다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제 이제 새로 고침, 여러분들이, 돌렸던 것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테투스 쪽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돌아가는 것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칼리 리눅스든 아니면 대상이든 IP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IP가 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IP가 이제 뭐 칼리 리눅스든 아니면은 대상 서버이든 이게 가상 환경이다 보니 가끔씩 네트워크가 이제 내려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IP 컨피그 쳐가지고 19168대로, 이게 VM웨어 같은 거는 19168대로 잡히는데, NAT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명령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잡히면은 괜찮은데, 혹시나 이게 안 잡혀 있다 아니면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DH 클라이언트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은 이제 DHCP 그것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리로드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P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좀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 돌아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캐닝 이게 가르치다 보면은 한두 분 정도 계속 안 돌아가는 거의 확인해 보이면은 저 IP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스테투스에 이것을 뭐다 돌아가면 이제 돈이라고 뜨겠지만은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 나온 것은 이렇게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점수별 이 하이, 이 어떤 유협 평가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까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취약점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제가 모든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 없겠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백도어, 파시블 백도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것들이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루트하고 루트라는 아이디 값으로 명령을 내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 시스템에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524 포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백도어가 설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가 백도어적으로요. 한마디로 포트가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루트 권한으로 접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NC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타스포이트 탭에 지금 이제 1524 포트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루트로 접근이 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이해킹을 이제 배운다거나 예 그랬을 때는 실제 내부 모이해킹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요 화면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모이해킹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평가 도구에 대한 결과들만 여러분들 확인하신다면은 요것을 토대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과탐이 될수 있는 부분들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요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여기에 리포트라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를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리포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포트 클릭하고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하고 동일한 그런 결과들이죠. 예, 아까 동일한 그 결과들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리포트 형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PDF, 그다음에 HTML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요거 선택하고 뭐 PDF면은 PDF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로 받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PDF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할 때 모이해킹이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던 그 회사의 이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이제 로우 데이터 참고 자료, 이 취약점에 대한 히스토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는 것들 보고서는 별도로 요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도 아까 나온 결과들을 모두 나온 거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만은 좀 일부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접근했는가, 예, 그렇게 좀 까닥까닥하는 의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구들의 차이겠죠. 그 결과들을 어떻게 더 많이 잘 설명을 하냐, 예, 설명을 하냐, 그다음에 어떤 이 결과들 같은 걸 리스판스 값, 응답 값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냐, 그것도 이제 도구들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적인 수능적인 것과 같이 이 동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수동적인 것과 같이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개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취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다음 모이킹 관점으로, 그다음에 요거하고 연결된 혹시 공격 코드, 원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메타스프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모이킹 관점으로 직접 친 시스템까지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